예, 이것은 그 러시아 혁명 당시 볼로차예프카 전투가 있었던 볼로차예프카 전투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. 1922년에 그 하바롭스크를 점유하기 위한 그 러시아 혁명과 조선의용군이 연합작전을 펼쳐서 이 볼로차예프카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많은 희생이 있었던 곳입니다.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기념비 아래에는 118명의 그 혁명군들이 잠들어 있다고 하고 그 가운데는 한인도 약 12명이 이곳에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비고요. 뭐 한인 그 부대들은 이후에 볼로차예프카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서 적기 훈장을 받기도 했고 또 한인 부대를 볼로차예프카 연대라고 이렇게 별칭을 부를 만큼 큰 공을 세웠던 그런 곳입니다.